아버지? 저 첨가제 안 들어간 음료는 어디 있어요? 아, 이제 보니까 완전 허당이야, 허당. 아이씨, 야, 무슨 맛이래? 씨. 이봐요, 아저씨. 지금 이거 안 보여요? 아저씨가 던진 음료수 때문에 옷 다 버렸잖아요. 아저씨? 설마 나? 그럼 음료수 던진 사람이 아저씨 말고 누군데요? 아, 나 이거 어쩔 거예요? 아니, 빨아도 안 지면 어쩔 거냐고요? 이게 말로만 듣던 소비자 갑질이지? 어? 넌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알게 뭐냐고요, 아저씨? 야! 안 됩니다. 여기서 사건 터지면 그 동영상. 진짜 갑질 보여줄까요? 마트 알바만 반년을 했어요, 내가! 나 작정하면 갑질 못할 것 같아요? 네? 돈 물어주면 되지. 얼마야? 5천 원이요. 뭐? 5천 원이라고요. 5천 원짜리 옷도 있어? 어이가 없네. 지금 5천 원 때문에 이 난리야? 대먹으려고요? 50만 원 줄게. 됐지? 아니, 아저씨. 아저씨, 5천 원도 없어요? 너 진짜 죽을래. 내가 누군 줄 알고. 영업사원이잖아요, LK. 아, 나 진짜 이래서 LK가 싫다니까. 나 마트에 신고해요? 이 매대 정리하러 와서 벌점 마일리지 막삭해 줘요? 아, 안 돼요. 그, 제 입사한 지 한 달 만에 그 벌점 쌓이면. 아, 죄송해요, 아저씨. 허풍도 좀 적당히 치세요. 아, 그러다 힘들게 들어온 회사에서 잘리면 어쩌려고. 야! 거기 안 서! 저게 진짜 내가 누군 줄 알고. 왜요? 아니 뭐 아저씨가 LK그룹 아들이라도 돼요? 아니 그걸 알면서 까불어? 어, 진짜 또라이네. 저게 진짜, 야, 너 죽을래? 야! 야!